네, 할 게임은 검은 배던이라는 게임이고요. 이제 무료로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이제 모바일 게임이고 되게 이게 시작 직후에서 이제 키 설정하고 살짝 올라온 화면이거든요. 되게 정신이 없네요.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이게 직업인가 보구나. 이제 직업을 설정을 해서 이제 2D 감성의 MMORPG라고 써있던데, 아, 이게 내 캐릭터야? 지금은 아무것도 설정이 안 돼있어. 지금 대머리에 알몸이군요. 근데 기사가 남자가 이게 남자야? 남자랑 여자랑 뭐가 다른 거야? 여자까지 생겼는데? 마검사, 자객, 검투사. 검투사를 하고 싶은데, 약간 좀, 뭐 검투사 같지 않아, 느낌이. 자객이 좀 땡기는 디자인적으로는? 기술을 좀 봅시다. 근데 자기는 뭔가 약간 이제 도적 같은 느낌이죠? 막독 같은 거 걸고. 마검사는 그냥 마법사 같고요. 검투사는 검을 던지는 형식의 캐릭터네요. 기사가 이제 기사로 하자. 기사로 하죠. 어디 보자. 설명도 볼 수가 있다. 어떻게 물음표 누르면 되나? 튜토리얼이야. 첫 번째 거가 이제 너.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부터 녹화를 찍었는데 첫 번째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위로 올라온 거예요. 이 20은 뭐지? 근거리 방어적 단순함 레벨별 기술 설명을 보고 싶습니다. 오, 신기한 게 있다. 이거 한번 보자. 원거리야, 원거리. 투검. 전부 이제 검을 기반으로 싸우는 캐릭터라는데, 약간 이제, 검이 기반일 뿐이지 직업은 다 다른 것 같네. 뭔가 느낌이. 아, 이거 일단 하겠습니다. 기사로. 기사로 전직하겠습니다. 아, 이 게임이 이제 네코랜드라는 다른 프로그램을 이제 연동을 해서 돌아가는 게임인데 다른 거 클릭하다 게임이 자꾸 꺼져가지고 아, 녹화를 다시 찍는 거거든요. 기사담 가방 버틀러 전직 가방에서 아이템을 사용합니다. 가방 버틀러서 변신을 하고 길을 따라 가세요. 가방 버튼을 눌러서 사용을 하면 된다. 아,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게 특이하네. 이제 가면 되나? 앞에서 있는 NPC에게 대할 이 녀석이죠? 기술 도우미. 플러스 키를 눌러서 어디 보자, 이건가? 체력이 되게 낮은데?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오, 야, 되게 잘 만들었다. 신기하네. 이렇게, 아, 키 지정 좀 해야겠다. F, R, Q, E. 이러면 되겠지? 이런 한 손으로 게임할 수 있겠네? 좋네. 편하네. 쭉쭉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대화를 걸어보라. 클릭을 이걸로 하면 되나? 잠깐만. 아, 체드를 했습니다. 공격을 맞춰도 이제 기력이 회복이 된다. 다음은 전투 기다리고 있으니 등록을 빨리 하고 싸워봐라. 어디 보자. 사용. 이제 이걸로 기사의 검 등록 여기다 할래. 평타네. 평타를 받았죠? 소모가 굉장히 적네요. 회복은 그럼 어떻게 되는데?
회복 좀 많이 들어가네. 그리고 회복이 좀잘 되네. 이 우왕 약간 바닥에 주름 같은 게 생기는데 선 같은 게 살짝 보이는데 그냥 그래픽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데미지가 더 세겠지. 근접인데 원거리보다 손해가 있을 텐데 뭐다 쳐맞고 다 쳐맞으면 싸우고 있는 기분인데 아니겠지? 오우야 이렇게 판정이 꽤 좋네요. 영구적으로 능력치가 상승합니다. 서적을 해서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합니다. 슬롯 등록. 슬롯을 등록으로 사용하라는 건가? 아, 오른쪽 위에 책 모양 버튼을 클릭해서 도감에 등록을 하라. 아, 이렇게. 오, 야, 이거 잘 만들었는데? 신기한데? 가방 닫고요. 근데 좀 인터페이스가 익숙하지가 않아. 저 그리고 앞에는 숫자가 뭔지 모르겠어. 관리자, 관리자. 바로 이제 배던왕국으로 가서 게임을 즐겨봐라. 이제 낡은 검은 가져가겠다. 위에서 세 번째 이동 키를 사용을 해서 가면 된다. 위에서 세 번째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세 번째라는 거지? 그걸 모르겠는데. 아, 귀엽네. 아, 나에 대한 게 나오네요. 체력이 상승폭이 높은 거겠지? 아, 잘 모르겠어. 체력이 갑자기 80이라서 뭔가 좀 기사의 체력이 아닌 것 같은데. 아, 이 귀환 이건가? 아, 이렇게 세 번째로 하나, 둘, 셋. 갑시다. 오, 여기 포탈 생겼어. 되게 섬세하게 잘 만들어지는데? 좀 계속해서 한번 즐겨보죠. 채팅창 좀 키우고요. 잠깐만요. 초보 도우미 시바. 이벤트. 수련의 방. 허수아비. 수장. 기술 특성, 각성, 기술 수련, 기술 수련 한번 볼까요? 기사의 검 수련. 수련의 돌이라는 게 필요하다네? 수련의 방, 보초왕, 무법지대. 수련의 방 입장. 그냥 입장할 수가 있네? 수련서가 필요한 수련서 같은 거 없는데 나는? 진짜 경험치 올라간다. 근데 나 수련서 같은 거 없는데? 그냥 서 있으면 되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나는. 아무것도 없는 찐따라고. 아 이게 전투령인가 보구나. 44라는 게. 나가자 일단. 공사 중, 정령 동굴, 불타오르는 기운. 배선 광산, 낚시터, 안전. 안전한 데로 가자. 판매 상점도 있네요. 판매 상점 하면 들리죠.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나는 장비가 지금 뭐돈 같은 게 없을 거 아니야. 기분 나쁘게 전투력이 44야. 저것도 팔 수가 있어? 판매 상점이구나. 잠깐만요. 일단은 무기를 파는 데를 무기를 파는 데를 찾아야겠다. 무기 파는 데가 따로 있겠지. 분해 돌 조각 이벤트 금화 상점. 한번 해보자.
이거 조금 많네. 사냥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무기를 어디서 사는 거지? 무기는 그냥 파밍으로 얻는 건가? 아, 가보자. 초보자 도우미. 장비 어디서 구입하나요? 어, 다 나오네. 사냥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렇군요. 어디 보자. 초보자 지원. 오, 이렇게 돼 있군요. 갑시다. 왕초보 사냥터로 갑시다. 안전한 곳으로. 깜짝이야, 뭐야. 아, 이거 전투전인가봐. 여러 마리 때릴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어우, 감성 있는데. 레벨업함. 금방 업했네? 이거 방치도 가능하고 수련회방 같은 데서 이렇게 사냥도 되나 봅니다. 이거 사냥하는 게 훨씬 빠르겠죠, 아무래도? 훨씬 빠른 것 같기도 하네요. 토끼랑 다람쥐 잡고 살아. 나약해. 어우, 조작감이 괜찮은데, 은근히? 어, 약간 미끄러지는 듯한 게 있긴 한데 괜찮네. 어, 레벨이 올라가서는 체력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냥 레벨마다 체력이 80씩 올라가나봐요. 굉장히 높습니다. 빨리 아이템을 갖고 싶은데 무기 좀 줬으면 좋겠어. 채팅 못 끄나? 나 채팅은 보고 싶지가 않은, 딱히. 내가 뭐 소통할 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 별모소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떤 게임이 있는지, 초보자, 왕초보에서 초보자로 바뀌죠? 어떤 컨텐츠 같은 게 있는지 구경만 하고 빠르게 빼겠습니다. 얘네 전투력이 나보다 높아. 사슴만도 못한. 그리고 되게 빨리 와 얘네. 여러 명 때려주는 거 개꿀이다. 약한 거 잡으면 사냥할 때는 훨씬 빨리 오르겠는데, 이거? 기사가? 레벨업? 창금 고블린 뭐야? 아, 유저야? 아, 유저구나. 아, 몰랐어, 유저인지. 아, 이렇게 유저와 같이 연동이 되는구나. 어, 신기하네. 근데 이건 썸네일로 잡을 만한 그게 없다, 솔직히. 어, 일러스트 하나도 있으면은 썸네일에 좀 섞었을 텐데. 조금 거시기 한걸? 무기가 안 나와, 너무. 무기를 받고 싶은데. 아래는 어딜까? 아래도 좀 돼지 있네? 아, 이게 이제 사람이 많아지면은, 어우, 똑똑해. 전투력 몇 됐지? 144. 광란의 사슴숲. 아이구야. 아, 이 정도는 이기겠지. 나 레벨 7인데 스킬 같은 거 어떻게 자동으로 생기는 건 아닐 것 같고. 아, 잠깐만, 그렇죠? 뭔가 생겼습니다. 은화도 생겼고요. 돌아가 보고 싶은데. 나는 기본 공격이야. 이건 뭐냐 근데? 아, 이 기술이 생긴 거구나. 어, 데미지가 돼 있네. 어우, 야. 어, 헷갈려. 쿨타임 때문에 더 헷갈려. 야, 화끈하구만 아주. 역시 고전 감성 좋아. 마음에 들어나. 고블린의 귀를 획득했다. 이벤트인 것 같죠, 아무래도? 근데 고블린을 먹으니까 뭐 데미지가 막 뜬 것 같습니다. 다음 방으로 한번 가보자. 강한데 자동으로 스킬 생기는 게 마음에 들어. 등록하자.
F랑 2로 했었나? 아, 2였구나. 싹다 모여봐. 여기도 사슴이구만. 싹다 모여봐. 어우. 오호, 야, 좋은데. IT 부족하다니? IT 부족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아이템 슬롯이 부족하다는 건가? 무슨 말이지? 야, 뭐 썼나? 오, 야, 엄청 강해. 마음에 들어, 재밌어. 아, 여기가 이제 맵 끝이군요. 이쪽 이제 초보자는 사슴까지가 이제 붉은 사슴까지가 이제 가장 강한 몬스터라는 것 같습니다. 이게 타겟팅 쏠렸을 때 느낌표 뜨는 것도 마음에 든다. 되게 잘 만들었어. 야, 옛날 게임인데 요즘 인터페이스에 약간 이제 게임이 이제 시대를 타면서 발전한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 같은 깔끔하고 좋네요. 가끔 이런 거 있어줘야지. 요즘 너무 방치형 게임만 있는데 이런 걸 원했습니다. 심지어 무료기 때문에 우리. 제가 요즘 너무 프리미어 게임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 이제 보시고도 마음에 드는 게임 있어도 이제 어린 친구들 못 해보는 것 때문에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이제 무료로 누구나 다 즐길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좀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바람의 나라 같아. 되게 그리고 움직임이 부드러워. 별 기대 안 했거든. 이런 이제 류의 게임이 여러 개 있는데 되게 깔끔하게 잘돼 있네요. 사실 이런 게임이 이제 그게 좀 그런 게 있죠. 호불호가 많이 갈리죠. 아무래도 워낙 이제 예전부터 있던 그래픽이다 보니까 평타를 좀 쳐서 지구력 회복을 좀 해야겠다. 근데 레벨에다 근데 무기가 하나도 안 나오는데 잠깐만 하나도 안 나오는데 무기가 이제 등록을 좀 해서 아마 능치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슴을 좀 데려오죠. 은하도 막 들어와. 재밌는데 나 이거? 좀더 구경 좀 해보고 컨텐츠 좀 보고 자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귀환하죠. 잘 만들었어. 이걸로 사면 되나? 금화가 없어 나는. 은화인데? 금화를 교환을 받는 건가? 판매 상점 이거였나? 아, 이거 이렇게 되는구나. 되게 많이 들어가네. 저 4와 2 이런 식으로 많이 잡아야 되네. 됐다. 그럼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123개 필요하다. 발판 위에서. 이벤트는 뭐야? 이벤트 설명이 따로 없는 건가? 신기하다. 이거 무기 상점에서 사도 괜찮을 것 같은데, 게임이? 3레벨 단위로, 55를 기본으로 찍어야 되네? 아군가는 뭐야? 설명 좀 들어보자. 우두머리를 사냥할 수가 있대요. 근데 나 은하는 어디다 쓰는 거야, 그래서? 잠깐만. 금화의 나라, 제작소.
아, 이거 장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장비를 만드는 건가 봐. 일반 장비.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잠깐만. 은화를 그러면 쓰는 데가 이제 정확히 이제 강화 같은 데만 쓰이는 건가? 창고, 판매 상점. 은화도 팔 수가 있네? 이렇게 되는 거 편하네. 확인. 팔면은 뭐 금화로 바꿔주는 건가? 아니면 그냥 은화가 생기는 건가? 낚시터. 배전 광산. 광산 한번 가볼까요? 아, 곡괭이를 캐는 거구나. 광산에 강부들 엄청 많아. 엄청 많아. 곡괭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한번 나도 광산질을 해볼까? 은화 만개 필요해? 와, 야, 잠깐, 은화 만개 필요하면은, 저 사람 어떻게 전투력이 100일 수가 있어? 그냥, 몇 마리 잡아도 막 올라가던데? 어떻게, 은화 만을 따로 이제, 어떻게 한 건가? 공사 중, 무법지대. 무법지대 한번 가보죠. 얘가 진짜 사냥터인가 봐. 맨 PVP가 따로 있었고, 뭐. 무법지대 설명 좀 들어봅시다. 설명. 아, 그렇구나. 그럼 난 저기 가면 안 되는 거야, 지금? 1600이면 그냥 스치면 죽을 것 같은데? 1600이면은 라드치보다 세잖아. 이러면은 뭐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그냥 사냥터 가서 그냥 수련하면 되는 거야? 너무 할거 없는데 그럼 나는? 회장님. 저기서 일단 사냥하면 되는 건가? 아, 좀 오래 걸릴 것 같네요. 오래 걸리면은 못 봅니다. 가보긴 하자. 뭐 길이 많으니까. 아마 다른 데로 가면은 뭐 새로운 게 있지 않을까? 나는 왕초보라서 이제 약간 숙련자 사냥터 따로 있을 줄 알았지. 경험치 많이 주네? 뭐야, 이거는? 별로 안 센데? 거대 토끼. 그럼 250 줬어. 야, 많이 줬어. 나가 들어보면 또 있나? 거대 다람쥐 없음? 토끼가 제일 약한 거 아니야? 야, 그냥 그 꽃사슴보다 약한 거 같은 겸치 엄청 많이 주네? 얘 잡으러 가자. 젠테나? 아, 설레었다. 아니었구만. 어쩔 수 없지 뭐. 저쪽 갑시다. 돌아다니면서 배는 거 좋은데 손맛이. 한 손으로 해서 너무 편해. 아래에는 다람쥐가 있지 않을까? 위가 토끼였으니까. 오호, 오호. 나와, 싸게 싸게 나와라. 저 움푹 패인데 뭔가 거슬려. 무언가 있는 것 같아. 아무리 한 손으로 한다지 마우스 치워야지. 12레벨. 뭐 스킬이 다음 스킬이 언제 배우는 거죠? 슬롯이 다 차서 지금 볼 수가 없는 건가? 아, 순간 방어라는 게 있네요. 등록을 합시다. 아, 이렇게구나. 오호. 경험치가 10%나 되네? 야, 모리 사냥하니까 너무 잘 노는다. 이건 약간 노력이 필요하겠어. 데미지 엄청 세다. 오! 방어 반지 생겼어. 크게 뜨는구나, 얻으면은.
발을 10 올라가고 이제 방어력이 4 올라간다 라고 돼 있죠. 좀더 구경하고 싶은데. 장비 능력치 되게 0이 많다. 저기서 이제 부가적으로 능력 같은 게 생기나 보지? 이건 뭐야? 동료 소환. 아하. 아, 농장에서 얻는 거래. 가죽 모자 생김. 드랍률이 그렇게 높진 않나 보다? 싹싹 다 모여봐. 짐승 친구들. 고블린기 3개. 보스 잡으러 가자. 보스 있나? 싹다 모여, 싹다 모여. 있어, 있어. 성난대지 있어. 일단은 찌꺼기들부터 제거를 하고. 어우, 야, 쎄, 쎄 보여. 뭔가 왔다 갔다 거리는 게쎄 보여. 뭔가 못 때리는데? 13레벨. 그럼 저한 번에 확 올라줘. 500 주네, 500. 야, 많이 주는데. 아, 가끔 이렇게 감성 있는 거 좋아합니다. 감성 울리네요, 나. 이건 뭐야? 반지 다옴. 아싸. 손가락 10개니까 반지 10개 끼면은 좋겠는데 아니겠지? 빨리 가자. 13레벨 됐어. 15레벨 되면 뭐 주지 않을까? 막 지금은 5레벨마다 하나씩 준다는 그런 느낌인데 뭔가. 순간방어 괜찮은 것 같은데? 되게 세졌다 나. 이제는 붉은 사슴도 쉽게 잡을 수 있구만? 근데 되게 조용하네요, 게임이. 나 지금 못 느끼고 있었는데. 약간 키우겠습니다. 멧돼지 뭐야? 뭐야? 강한 녀석들 있었잖아. 숲돼지. 숲돼지 39조. 야, 많이 준다. 내가 상대할 적은 아닌 것 같아. 내가 상대하기엔 내가 너무 나약해. 깜짝이야. 아재들 게임인가 봐. 뭐 수혁이 아빠란 사람도 해. 딱 아재 게임이야. 가끔 이런 것도 괜찮잖아요? 예이. 경험치 2배 차이 난다. 센거 잡을만 하네. 세지면 잡아야겠어. 지금 뭐 잡을 수 있더라도 너무 좀 약해서 오히려 더 성능이 안 나올 것 같고. 센 거를 잡읍시다. 약한 걸 잡읍시다. 싹다 모여봐.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사냥을 좀 해야겠어. 나중 가서 유저 많아질 것 같으니까 지금 열심히 잡아두자. 오늘 아침에 좀 길게 하겠습니다. 재밌네요. 마음에 들어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런 거 하고 싶어서 요즘 너무 스팀 게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복잡한 게임 많이 했는데 가끔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한 손으로 가볍게 클릭만 하면서 즐기는 게임도 좋은 거 같네요. 나우방패 생김. 아, 너 방패도 끼냐? 똑같네, 모자는. 나중에 팔아야겠다. 그리고 슬롯창이 되게 여유가 넘쳐요, 아이템 슬롯창이. 아래 길이 없네? 나는 데미지로만 다 낄게요. 방어력 개념도 있나봐. 데미지 들어가는 게좀 적은 것 같죠? 약한 애들보다. 그리고 퍼센트가 아니라 고정친 것 같습니다, 방어력이. 그러니까 높은 녀석은 아예 안 들어가고, 데미지가.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데미지 차이가 그쵸, 고정인 게 맞는 것 같죠, 느낌상? 아닌가? 퍼센트인가? 모르겠다, 봐도. 엄청 옛날 게임 하는 것 같아. 싹 모여봐. 사람 없을 때싹 쓸어 담자.
15레벨 스킬 있나? 없네. 자, 없네. 아, 당연히 있을 줄 알았어. 50, 15로 주, 아, 아닌데? 기본 5, 10으로 준 거구나. 그럼 20 정도 있지 않을까? 근데 사슴은 없다, 그, 대왕사슴이. 왕사슴이 없어. 왕사슴을 먹으러 가는 길이 없는데. 아까 그곳이 이제 원래 왕사슴이 있는 덴가? 누가 잡았나? 붉은 사슴이랑 초록 사슴이랑 경치가 1밖에 차이 안 나네. 전투력 1당 1인가 봐. 300이었던 애들은 왜 390 줬지? 보너스가 있는 건가? 어, 짱 많아. 아, 화끈하구만. 어, 1%씩 주는데도 많이 오른 것 같아. 어, 경험치 바가 크니까 이거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내가 이제 경험치를 먹고 있다는 게 눈에 띄게 들어오니까 이런 거 좋은 것 같다. 더 이상 얘네들로 만족할 게 아닌데 돼지를 잡으러 가야겠네. 그건 이번 업만 하고. 어, 금방 쭉쭉 오른다. 엄청나게 몰이가 잘 돼. 얘네가 반응을 해서 계속 쫓아오니까 되게 사냥이 편해. 싹상 뭐 해봐. 싹상 뭐 해봐. 한 번에 크게 한 건 한 건 하고 가자. 예스. 가장 중요한 무기가 계속 안 나오고 있어. 무기 빼고 다 나온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어, 장갑 같은 건 있나? 신발 뭐 이런 거 있나? 끄는 게 좀 불편하다. 멧돼지 서식지로 갑시다. 어. 멧돼지들도 이제 내 전투력에 비하면은 상대가 아니지. 데미지 5밖에 안 들어오든. 어, 그렇지. 오, 좋아. 오, 좋아. 그럼 좀 많이 줘. 전투력에 비해 조금 더 주는 것 같죠, 나름? 전투력만큼만 나오면 좀 그렇지. 그렇지. 이런 보너스가 있어야지. 나 이거 좀 오래 할 것 같네. 오늘 하루 종일 할지도 모릅니다. 아, 그리고 하루 종일 하게 되면은 네이버 TV 안 올라갈 텐데. 아, 재밌어. 나 너무 좋아, 이런 거. 아, 너무, 너무 감성있어. 좋아. 마음에 들어. 숲속 쉼터. 기억하는 보석이 숲속 쉼터를 기억했습니다. 한번 쉴 수 있나 보네요. 어, 그렇군요. 아, 이거, 어, 여기서 그냥 던전이 계속 이어지나봐. 어, 신기하다. 나 이제 얘네들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쥐가 이렇게 세냐? 다람쥐랑 쥐랑 이렇게 클래스 차이가 난단 말이야? 아, 죽겠는데 이거 잘못하면은? 5버튼을 터치하자. 아, 뭐, 야, 경치 보너스 줘. 야, 이런 것도 있어? 어썸한데? 오, 개 잘 만들었어. 없는 게 없어, 그냥. 갓겜이잖아. 쌍 뭐 해봐. 야, 근데 방어력이 엄청 높은가 봐. 데미지가 반밖에 안 들어가. 어, 고정 맞나 보다. 어, 고정이겠지. 퍼센트면은 너무 좀 그런 것도 있고. 이동합시다. 거미굴. 고블린, 고블린 두 개. 너무 지금 어려운 데 가기에는 내가 너무 나약하다. 너무 나약하다 내가.
방어. 오우 예. Yeah. 여기도 쥐네? 왕쥐 있냐? 왕쥐? 나 보스 좀 잡고 싶은데 이제 슬슬. 보스 나와봐. 그냥 아 너무 아프다. 30씩 들어오니까. 아 근데 순간 방어 너무 좋다. 너무 좋은 거. 레벨도 금방 올라. 한번 사박 돌면은 막 몇 프로씩 올라. 그리고 사람도 없어 이제. 어 야 뭐야 나는 짱 센지 뭐야. 짱 센지라 이 말이지. 내가 얼마나 센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어. 잠깐만. 아 잠깐만. 뭐가 약간 그 롱맨 메가맨 4에서 제로로 칼 돌리는 것 같아. 이제 약간 소리랑 어울리는데 마음에 들어. 잘 짰어. 오 짱센지 진짜 짱센데 만만치 않아. 조심해야겠어. 오 3000 먹어. 3000 대박. 레벨업과 동시에 50%가 찼어. 야 대박. 아, 싹 모여봐. 싹 모여봐. 그냥 한 번에 쫙 그냥 쓸어 담게. 아무도 없구만. 나 혼자 완전 내 독점지대구만. 싹 모여! 박쥐들. 어우 야 이거 좀 아픈데? 충격파 등록하자 여기다가. 충격파 야 쿨 엄청 길어. 맞추기 좀 번거로운데? 충격파 야 이거 화끈한데? 좋아요. 이제 이동할까요? 전투력은 452, 854. 이 요런 놈들은 사실상 이제 검으로 때리고 있는 것 같이 보여도 맨손으로 때리는 거 아니야? 무형검인 거 아니야? 무기가 없으니까. 무업진이라서. 박쥐 잡는데 무기가 필요 없다 이거지. 파! 야, 파가 뭔가 좀 더 잘 많이 맞는 것 같은데? 그냥 느낌상인가? 딱 와봐. 저 100에서는 더 뭐 변동은 없네? 거미굴 갑시다. 난 이제 약간 탱커 그런 게 있어서 더 약간 사냥 느리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다른 직업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꽤 괜찮은 것 같아 그냥. 무난하게. 충격파! 아 충격파 범위 좋다. 어우 야 죽을 뻔? 아 뭐야 어디가? 얘네 뭔가 판정 좋은데? 얘네 위험한데 판정 뭔가 좋은데? 죽었어요. 90죠 90 엄청 많이 줘. 거의 전투력이 두 배 가까이 주는데? 죽어요 죽어 죽어 나 죽어. 위험하다. 내가 비빌 언덕이 아닌가봐. 아 근데 너무 충격파 맞추기 어렵다. 신발 나왔어 드디어. 돌아가야겠다 돌아가야겠다. 너무 세다. 아니 요놈의 것들이 바로 한 한타까지 하는 거 보소. 아 근데 너무 맞추기 어려운데 충격파는?
얘가 따라오는 게 있으니까 적들이 내가 어떻게 손을 대기가 좀 애매해. 아예 떨어져서 슈퍼 쓰고, 그리고 슈퍼 쓰고 맞아야 돼. 오, 예. 고블린기. 위도 볼수 있을라나? 위는 박쥐 볼수 있지 않을까? 싹 나와봐. 없는 척 하지 말고. 싹 나와봐. 야, 나 1600 사냥 더 갈라면은 답도 없겠는데, 지금 스펙으로는. 허름한 옷. 좋아, 좋아. 싹싹 모여, 싹싹 모여! 여기는 젠이 안된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는 약간 이제 두 마리가 있으면 약한 쪽의 보스가 나왔거든요. 그쵸? 토끼도 그렇고, 돼지도 그렇고. 돼지가 아니라 돼지 맞구나? 돼지. 그리고 사슴. 사슴은 안 나왔나? 보스 많이 못 봤구나? 그래서 쥐가 나왔기 때문에 박쥐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 드네요. 던의 흔적. 은화. 은화 이제 6,000원이나 있어. 만원이면 곡괭이라 그랬나? 곡괭이로 무기를 만들자. 만원을 모아서. 좋아, 좋아. 아우, 이 아재들. 아재들 아닙니까? 어린애인 척 하지 마, 아재인 거다 알아. 아, 아재들. 아유, 너무 맞추기 어려워. 이 보스가 잘안 나온다. 이거 유저 많아지면은 보스를 아예 못 보겠나 나오는군요. 약간 랜덤 위치였구나. 나는 무조건 한정돼서 나온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빠르냐? 22레벨? 레벨이 엄청나게 올랐군요. 아, 진짜 충격파는 너무 맞추기 어려운데, 나는. 충격파는 좀 아닌데. 돌려베는 거는 손맛도 좋은데. 그만하나? 스킬 뭐 생겼니? 당연히 없겠지. 돌아갈까? 8,500원인데, 뭐, 아이템 팔면은, 얼추 맞지 않을까? 전설낚시. 전설낚시대. 낚시도 전설이 있구나. 얘가 참. 너무 범위가 진짜. 너무 대시까지 하니까 이거. 중간에 끊고 때리는 건 몰라도. 아, 보스 잡는 게 너무 꿀이다. 보스 경험치 진짜 너무 많이 준다. 황송하다. 아주 경험치 받아먹으면서. 어, 좋아. 쭉쭉 모여봐. 어디 보자. 너무 요즘 황폐했어. 맨날 이상한 게임만 하니까. 다크소울 막 노데스로 이런 거 도니까 너무 끔찍했어. 이 힐링 게임 좀 해야지, 그렇지. 너무 아이템 많은데? 처분해야겠는데, 진짜? 고블린기도 계속 먹는다? 의도치 않게. 여기서 잡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 보스도 간혹 가다 나오고, 보스 젠 되는 게좀 느리긴 해도,
나중에 유저 막 많아진다거나 그러면 보스 구경도 못 하겠어. 보스의 존재도 모르겠어, 나중에 사람들이 막 하다가. 보스 같은 게 있었음? 사람 몰려 있긴 하더라, 이러면서. 몰려는 있었는데 보스 정체는 못 보는. 보스가 명물이 되는 거지. 보스가 그래 강하지도 않아, 혼자 잡을 정도면. 경험치를 10배로 늘리고 전투력을 10배로 늘리면 몰라도. 그럼 진짜 아프긴 하겠다. 원거리 하면 못 잡겠구나. 아, 나도 아프니까. 빨리 500원을 모아서 귀환을 하도록 하죠. 돌을 써서 한 번에 올수 있다고 그랬는데 찾아봐야겠어. 돌을 뭔지 모르겠어. 아, 왜 돈이 안 모이냐? 꽤 많이 잡은 것 같은데. 쌍 모여봐. 기본 10마리는 깔고 들어가는 것 같은데 돈이 되게 안 들어온다. 어우, 좋아. 평타 스킵하고 스킬 써도 데미지 넣는 거 너무 꿀이다. 아, 돈 됐다. 가자. 3, 2, 1. 아, 맞아도 들어가네? 아, 곡괭이 사서 이제 만들면 되나? 회복 발판 있다. 제작소에서 금액을 보죠. 장비 제작 같은 거는. 드디어 이제 무기를 쓸 수가 있는 건가? 결정과 제작의 돌. 아, 근데 제작의 돌은 뭔지 모르겠는데? 우두머리는 아룬고의 근거를 털어서. 그렇구만. 감정은 나는 감정할 게 있긴 해? 1개. 에? 아, 있었어? 나 감정할 돌이 있긴 했어? 어느 게 알수 없는 돌이 이거야? 고블린기. 아, 이게 그거구나. 5개 하자, 그러면은. 아, 신기하네. 짱돌 나왔어, 나. 어, 해적의 돌 3개랑 짱돌 하나랑 푸른 강아지 돌. 어, 강아지 돌 나왔습니다. 이거 얻기 어려운데, 그러면 나? 너무 할 헬인데? 어, 엄청 분해됐어. 분해하면은 뭐죠? 돈은 안 늘었는데? 뭐준 거야? 아, 체력 결정 나오는구나. 아, 무기를 그럼 만들어야겠다. 내 생각에 무기 때문에 전투력이 좀 많이 후달리는 것 같아. 광산 가서. 아, 저게 저 윤회하는 장소 저거구나. 그냥 주세요. 어, 예스. 아, 너무 여기 시끄러워, 근데. 근데 우도 5000이야. 데미지 더 세지는 거 아니야? 곡괭이 들어서? 알수 없는 돌이구나. 아, 저런 거를 하는 거구나. 나도 구석에서 하나 할래. 아, 이거 그냥 저기다 걸어놓고 나갔나 봐, 사람들. 아, 이런 거야?
캐고 있는 거니? 캐고 있는 거냐? 무기 나왔다. 나 갈래. 필요 없어. 나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아. 돌아갈래. 아, 이렇게 하면 윗자리가 되는구나. 나 충격파는 빼야겠어. 충격파를 제일 못 사겠어 내가. 전형 채굴장. 가자. 내 10,000원. 그래서 무기 생겼으니까 불만 없어. 금화 하나 있는 찐딴데 뭐 하나도 살 수 있는 거 있나요? 이거 하면은 뭐 돼? 돈 줘? 아, 이동속도랑 공격력 방어력 올라가네. 야, 황금 바이킹. 아, 전 똑같네 근데? 금화 저렇게 들어가는구나. 고블린. 고블린기 나 몇 개 있어? 20 몇 개 있나? 반의 흔적 꾸러미. 나 지금 찐이라서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제작에 뭐가 있긴 한데 의미가 없어. 너무 적어. 아, 여기 일로 가면 안 되지. 보내주세요. 동굴 쉼터를 향해 간다. 데미지 짱쌤. 가자. 거미굴. 드디어 거미한테 복수하러 간다. 거미놈들. 더러운 거미놈들. 나를 죽여서 쫓아냈겠다. 올. 아, 겁 나왔어요. 뭐야? 갑자기 겁 왜 나와? 기껏 힘들게 만져두고 있었거늘. 보자. 올. 돌아가 볼까? 무기 바꿔도 딱히 많이 안 오르네. 왼손이 강했나 봐. 그냥 근데 되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데미지? 착각인가? 평타만 쳐도 되게 센 것 같은데? 충격파는 쓰지 말자. 거미 눈 주네. 더 센 거 잡을래. 에이, 거미도 내 적수가 아닌 것 같다. 숲속 쉼터 없나? 동굴 쉼터? 동굴 쉼터가 좀 가까울 것 같은데? 사람이 되는 곰굴? 그건 뭐하는 곰굴인감? 저게 다음 진행이구나. 갈 뻔. 개무서움. 죽었어요. 죽었어요. 아, 데미지 너무 안 박힌다, 인간적으로. 살짝 삐끗하면은 죽어. 그냥 좀 진짜 많이 준다. 쥐 두 배 넘게 주네. 전투력 차이는 별로 안 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세냐? 자기 전투력이 두 배 넘게 줘. 곰굴 가자. 갑자기 경험치 상승폭이 막 늘었어. 얘네 좀 무서운데? 딜도 거의 안 들어가고. 전투력이 중요하구만. 전투력에 따라서 딱 싸우는구만. 독사주의. 독사보다 곰이 더 위험해. 곰은 그냥 위험해. 사냥 좀 해보자. 잡을 수 있는 만큼 그래도.
현재 회피기로 쓰고 있는데 나 이거. 너무한 거 아님 진짜? 너무하잖아. 오 너무 세잖아. 독사가 제일 난 거 같은데 가성비적으로. 어 독사 세긴 한데 어, 괜찮은 거 같아. 그럭저럭 잡을만한 거 같아. 그럭저럭 보스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경험치도 많이 주고 거미보다 훨씬 많이 주네. 거미가 잡을만한 거 같긴 한데 스펙적으로는. 역시 도전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글로 가냐? 대학선으로? 왜 뜬금없이? 야, 판정 좀 좋다 생각보다? 아 여기서 시작되는구나. 여기요. 나 돌돌 뭐 짱돌 같은 거 생긴 건 어떻게 쓰는 거야? 해보자. 와 이거 되게 많아. 123개 있어야 된대 이제. 재료 제작으로 혹시 아 이런 식이구나. 아 이거 한마디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구만. 미음 미음. 아 이런 식으로구만. 나 좀 가게 해줘. 그러니까 무기는 제작이 안 되냐? 아, 내 모르고 있었는데 무기 제작 안 되는데? 무기 강화 한번 해보자. 아 강화의 돌이 푸른 강화의 돌은 또 뭐야 그러면은? 아 너무 이것저것 많아. 어 이제 허수아비 실력 많이 단다? 저 2000부터 때리는 건가 봐. 아직 찐이라서 안 돼. 나는 나댈 만한 수준이 아니다. 가자! 강해지는 수밖에 없다. 약자는 말이 없는 법. 아 모리사냥 딱 될 정도인 것 같다. 거미가 낫겠다 그냥. 거미상 보여봐. 상 보여봐. 나중에 왕거미 같은 거 있으면 잡아야겠어. 좋아. 적절한 것 같아. 어이구 많다. 많고 사람 없어. 좋아. 근데 은근히 몬스터가 빨라서 마땅히 뭐 원거리라고 해서 그렇게까지 좋을 것 같진 않다. 은근히 빠르네. 너무 무리하면은 난 저승으로 가겠는데 그냥. 1% 올라. 따고 1% 100마리면 잡으면 돼. 5레벨만 올리면 새로운 스킬 나온다. 5레벨만 개위험해 개위험해. 자 싹 모여봐.
도검을 업데이트 할 만큼 다양하게 안 잡아서 좀 그렇네. 혹시 되냐, 거미 같은 거? 거미 눈도 많이 들어가는구나. 굳이 저거 안 해도 될것 같은데? 뭐 능력치 많이 올려주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굳이 할 정도 아닌 것 같아. 지금 상황에서. 지금 그냥 레벨링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나중에 뭐 한꺼번에 쓸어 담으면 되니까? 세진 다음에? 산다던가.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잡았는데 거미 눈알도 지금 안 거미 눈알이나 박쥐 날개도 별로 안 되는 거 아니야? 되게 헬인 거네. 아 잠깐만. 이건 뭐야? 널 4개야. 지뱀 꼬리. 야, 근데 벌써 2700원이야? 빨리 모이긴 한다. 이거 좋은데. 3. 20초간은 120초간. 그렇네. 보너스 저렇게 들어오네. 적당해요. 끊어야겠다, 이거. 너무 오래 하는 것 같다. 밥도 먹으러 가야 되고, 시간이 너무 없어. 시간이 흘러 넘치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혈압도 낮고, 얼마나 행복했는데. 건강할 때 감사히 살았어야 됐어. 난 너무 감사함을 몰랐어. 검치워프 여기 써 있구나. 야, 없는 게 없구나. 다 들어있는 게 신기하다. 하나 추가한 게 아니라 그냥 다 적어놓고 한꺼번에 만들었나 봐. 굉장한데. 평소에 이런 류의 게임을 즐겨하고 약간 이제 눈여겨서 봤나 봐. 되게 세세하게 잘 만들었어. 인디게임이겠지? 출격파랑 같이 쓰니까 데미지 화끈하다. 이제 전투력 600 가까이 된다. 딜만 나오면 좋겠는데, 딜만 딱 방어력을 꺾어낼 만큼의 딜만 딱 나와주면은. 아, 너 보스가 없어. 나 그냥 보스 잡으러 갈래. 아, 나그쥐 잡으러 갈래. 보스 너무 없다, 인간적으로. 하나쯤 나왔어야 되는데, 보스 잡으면 한 번에 떡상하는데, 레벨. 아, 평타는 한 방에 안 나오네? 아무도 없지. 보스야, 있는 거 안다. 나 시간이 된거 같다, 딱 봐도, 야. 보스야. 우리 보스 또 어디 간 거냐? 아, 이거는 충격파로 잡으면 딱이겠다. 좋은데. 뭐야, 별거 없잖아. 와, 그냥 청소기네. 보스 없어? 보스야. 음니. 근데 더 빠른 것 같다, 어째? 아, 뭐야, 왜 이래? 미쳤어? 아, 너무 편하다. 달지도 않고 쓸어 담으니까. 싹 모여봐. 전투력 1.5배 정도 차이 나면 이렇게 쉽구나. 기족 장식 조각.
저 윗동굴 한번 가보자. 얘 너무 침묵 게임 아니야? 얘 누구 접속했는지까지 나오는데? 야, 내 방송도 시청자 누가 저렇게 왔는지까지는 안 뜨는데. 으썸하네. 얘네 다 모아왔는데 왜 다시 돌아가 있어? 싹 모여. 시야에서 사라지면은 물음표 뜨는 건. 야, 저래? 올. 쥐꼬리. 어, 판정 좋아. 아, 너무 적다. 너무 적다. 가죽 신발. 가서 베버리면 신발 하나씩 나와. 완전. 보스 어딨느냐? 3000 경험치를 원한다. 어우, 예. 보스 못 봐. 보스 볼 수가 없어. 너무 금방 다 죽어버려서. 나도 보스를 만나고 싶다. 근데 이렇게 한 명이 사냥하고 다니면은 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짜증나겠는데? 1600 이상인 건가? 다 우두머리 도전장이다. 아, 저걸로 우두머리 잡는 거구나. 잡으러 갈까? 슬슬 끊을 때도 된거 같고. 아,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하진 않았네요.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영상도 길어지고 업로드 느립니다. 썸네일 각이 잘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게임은. 이런 게임은 게임성이지, 감성이지. 이걸 또 이제 감성으로 딱 보고 썸네일이 대충 나와도. 아, 한번 봐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 600 넘네, 확실하게 이제는. 올. 아, 보스 어딨어요? 보스 너무 안 나온다. 슬슬 나올 때가 된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고블린이다. 40%. 아, 잔잔하다. 잔잔하구만. 이제 얘도 쉽네? 순살이잖아? 싹 모여봐. 아래 동굴 한번 가보자. 유저가 없어, 너무 갑자기. 아니, 대체 보스는 어딨냐? 뭐 거미는 왜 이렇게 많냐? 징그럽게. 이젠 뭐 달지도 않네. 광금이 없냐? 그렇지. 그렇지. 아, 깔끔.
그만아. 옛날 보니까 이런 게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더 재밌을 것 같아. 그건 약간 이제 어긋났어 뭔가 느낌이. 지나가는 사람들 덕분에 개꿀 빤다. 좀 많이 지나가줬으면 좋겠어. 어우 야. 해볼게. 30 스킬은 보고 싶은데. 30은 찍어야겠지? 저 언제 보스 나오냐? 보스 뭐 눈 씻고 찾아봐도 없냐? 28은 634야?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다람쥐 수준이었는데. 훌륭해. 독사 수준이야. 너무 아재들 낚시하는 거 채팅으로 나오니까 되게 충격적이다 좀. 낚시하면서 물고기 보면서 좋아하고. 아 좋구만 게임. 아주 힐링 게임이구만. 같이 사냥하면 이렇게 뭐 경험치 같이 먹나? 때린 만큼 들어오는구나. 야 잘 만들었어. 스틸 같은 게 없네 그러면은. 아 몰아놓은 거 그냥 팍 싸가지고 다 죽여버리면 스틸 되긴 하겠구나. 나무는 뭐야? 그냥 나무야? 난 막 스쳤는데 막 엄청난 뭐 나무 그런 거 아니지? 오케이 오케이. 아 너무 밋밋하다. 낡은 방패. 너무 많이 나오는데? 어우 야. 금화 한 개. 센 거 잡으면 더 많이 나오나 봐 금화가. 확률적으로 너무 안 나왔는데. 소수점의 확률이었는데 지금까지는. 여기도 있구만? 법사가 딜이 센가? 나보다 레벨 낮은데 잘 잡고 있네요? 장비가 좋다거나? 오케이. 보스가 너무 없어. 보스가 보스를 눈치고 찾아봐도 없어. 여기다 여기서. 야 레어다. 근데 이거 좀 위험한데. 좀 너무 무리됐는데. 너무 무리됐는데. 진짜 너무 많은데. 이거 위험하다. 너무 위험하다. 회복력을 압도하고 있다 얘네가. 경험치 7600. 야 대박. 보스님이야 역시. 보스님 덕분에 한 번에 시원하게 갔습니다.
보스 전투력 몇일까? 보스는 그냥 이름만 떠서 모르겠는데 그냥 전투력 같은 거는 뭐 별거 없나? 솔직히 별 차이 안 나는 것 같아. 한 700, 800 되는 것 같아. 전투력 간의 그 차이가 너무 커서. 어? 사나운 꽃뱀 뭐야? 밀봉된 거 나왔대. 뭐야 저거. 구석으로 가봐. 뭔데 이게? 어 검 24. 이렇게 하는 건가? 아 이거 아니구나. 이건가? 밀봉 해제. 이렇게 사용 안 되네. 이렇게 동료 소환으로 해야 되나 봐. 선택. 어, 소환. 올. 방울 올라감? 전투력에는 안 써 있네. 너 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없냐? 명장의 검. 어느 것이 명장이냐? 야,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브로? 곰보스 잡으면 좋겠는데? 보스 잡는 게 너무 이득이야. 얼마 안 남았다. 보스 있나 보자. 사람 없으니까 아마 보스가 젠더 있지 않을까? 뭐야? 뱀만가 뭐야? 방금 뭐였어? 아 나 이거 너무 몰렸는데 이거 못 이길 텐데? 아니야 못 이기는 게 어딨어. 싸우면 이긴다. 지나갑니다. 아, 싹 다 모여봐! 한번 긁고 간다. 어이, 한 번 제대로 서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찢어지겠다, 진짜. 리얼. 꼈어, 꼈어, 꼈어. 야, 야, 너무 아픈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와, 저렇게 많이 때려서 경험치가 나왔는데, 네 마리가 나왔는데도 숫자가 전혀 줄지 않아. 너무 몰렸어, 지금. 뭉치기야, 뭉치기. 야 너무 아프다. 죽어서 돌아가겠는데 이러다. 아예 잠깐만. 너무 아 너무하네 얘네들 이거. 야 네 마리씩 죽는데도 뭐 주는 것 같지가 않아. 뭐야. 이렇게 잡는 것보다 보쌈을 잡는 게 더 이득이란 말이지. 푸른빛 반지? 어제 아이템이 뭔가 좋은 게 나온다. 이거 마음에 들어. 요거. 아우르 두께 올라갔고요. 동굴 출구다. 아, 보 기억했다 이비. 다음 거 한번 보고 올까? 구경만 하자. 개굴 개굴 습지. 개굴이 880이야. 어, 들어가는 데미지? 들어는 간다. 들어는 가네. 들어는 간다. 잡는 건 별개고 들어는 가네. 얼마 나올까?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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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야 250 주네. 야 많이 준다. 가자. 13,000 모였어? 잠깐 사냥했는데 잠깐까지 아니지만 어찌됐건. 오 야야야 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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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그래
무슨 억가심정이야 이게 뭐야. 세상에 이게 뭐야. 오 예스. 괜찮은데? 딱 잡을만한데? 보스 있어라. 보스 입에 한방 떡상이야. 꼴을 보니까 한방이야 한방. 한 번에 레벨업이야. 보스런만 하면 될것 같아. 뭐 모리에 사냥하는 것보다 보스가 훨씬 가성비가 좋아. 별로 세지도 않고. 근데 없으면 이렇게 잡아야지 뭐. 예쁘게 모여있네 딱. 뭉쳐있는 거 잡는 것보다 보스 한 마리 잡는 게 더 이득인데? 경험치 더 줘. 훨씬 약하고. 경험치 더 주고 훨씬 약하고. 야 죽었다 죽었어 이거 죽었어 아주 그냥 어? 오 예! 곰털. 오! 초혼검술! 레벨업해서 전투력 올라갔거든? 초혼검술 빨리 써보고 싶다. 여기다! 드디어 추격펄 버렸구나. 볼까? 어 뭐야 끌고 오는 거야? 되게 신박하네. 와 진짜 몰이네 이거? 어 괜찮은데 이거는 어째 충격파랑은 약간 연동이 덜 되겠다 이거는. 괜찮네? 데미지가 약간 흠이네. 아 그렇지도 않구나. 몰이 하면 딱이네. 아, 몰이에서 싹 잡는 그거네. 충격파가 약간 좀 안 좋았어 솔직히 말해서. 상 뭐 해봐. 쏙? 어 괜찮은데? 충격파보다 훨씬 맞추기도 쉽네? 오 좀 많은데 제한이 있나 근데? 별로 화끈하지가 않다. 오 야 죽겠다 야. 내려갑니다. 아 694. 아직도 곰을 이길 수가 없다. 이제 그만 돌아가야겠다. 보스 젠드나. 어 보스 여기서 젠드는구나. 되게 잘 되나봐. 또 있어. 아까보다 레벨업이 돼있기 때문에 더 강하지 않나. 그렇지. 경험치 한번 70%. 야 이거야. 와 비교도 안된다 진짜. 개구리 30마리 분이야. 같은 녀석은 60마리 분이고 너무 많이 올라가. 전투력 지표 있는 거 너무 좋다. 위로 갔으면 쪽도 못 썼겠어. 자 볼까요? 아, 잠깐만 일단은 돌멩이가 아롭돌 두 개? 아니 아닌데? 어디 있어? 돌멩이 어디 있어? 아 7개 있다 7개. 7개면 까보자. 궁금하다 뭐 나올지. 7개요 아저씨. 힘을 뿜는 돌? 그건 뭐야? 이거냐? 아 전설 등급 장비 제작이야? 아 별게 다 있다. 입장할래. 우왕이 여깄다. 무슨 켈켈 저런 게 있냐? 한번 해보자. 이게 제일 그거겠지? 800이면 된대. 800 정도면 어떻게든 잡지 않을까? 그건 아닌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잠깐만. 조금 과하구만? 전사, 원래 이런 적을 많았을 때 전사의 진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아닌가?
아닌가벼. 어떻게 잡을 것 같긴 하다. 시간 제한 없나? 시간 제한 없으면 잡을만 하지. 아 이렇게 세구나 얘네들. 뭔가 마우스를 보니까 로딩을 받고 있어. 잡을만 하죠? 고냥고냥 잡을만 하죠? 어 갈뻔 50% 아 이걸 끌고 오냐? 대형도? 아 괜히 끌고 왔네 씨. 체력을 풀까지 채워놓자. 물약 같은 게 없어. 편해. 그래서 귀찮아 물약 있으면은. 너 체력이 느는 거 같은데 착각이냐? 혹시 뭐 무는 걸로 물면은 체력이 뭐 빨아서 뭐 늘어난다거나 뭐 그런 개 같은. 패드 있어서 다행이다. 다행이다. 막았다 막았다 막았다. 나가기 재도전 있네? 재도전도 돼? 재도전까지 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는데?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갑자기 울어? 뭐야? 나 왜 처맞았어? 뭐 했다고? 이리 와, 딱. 딱 대라 이 말이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맞들러. 아니 이걸 잡은 다음에 알려주냐? 잠깐만, 잡았는데 도전장이 부족해서 못 얻었다고? 경험치도 안 줬어. 아 너무하네 이거는. 뭐야 그럼 나는 못 잡는 거야? 마음까지 있어. 나는 찐이라서 못 잡어? 아 나 한 장이라도 될 줄 알았지. 다섯 장이나 봐야 티켓을. 놀이공원에서 좋은 놀이구 달라면은 티켓 다섯 칸 자유이용권 다섯 장 내야 되나? 너무하네. 아 재밌게 플레이 했고요. 아 재밌었습니다. 아 정말 재밌었고요. 진짜로 빈말 아니라 재밌었어요. 단순한 게임인데 재밌게 플레이했고, 이런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혹시 옛날 게임을 좋아하는데 하던 건 뭐 지겹다던가 뭐 새로운 옛날식 게임을 해보고 싶다, 오랜만에 옛날 게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한 번쯤 해봐도 좋은 것 같습니다. 검은 배던이라는 게임이었고요. 무료로 즐길 수 있으니까 한 번쯤 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게임으로 뵙기 전에 왕초보 산장 한번 가보죠. 뭔 차이야? 아 경험치 조금 더 주네. 오. 어 그렇네 조금 더 주네. 어. 야 이런 게 있군요. 나도 완전 PVP 지역인 줄 알았어. 사람을 사냥하는 사냥선 줄 알았지. 라임 좋고. 가면 안 되겠다. 80자리가 앞에 있냐? 여기 이 정도 있냐? 금화나라 채씨. 아 금화가 땅밭에 굴러다니시네? 야 한 묶음에 50개 심했잖아. 근데 이거는 깊게 들어가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지금은 편하긴 한데. 와 이런 게 있네. 일반 고급은?
나 바이킹의 후예 쓰고 싶은데. 금업진이라 안 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 게임이니 한 번쯤 즐겨봐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뭐 여기까지 하자. 30레벨이면은 나름 많이 즐겨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볼 것도 많이 봤고 컨텐츠 다 본 것 같고 낚시터를 안 가봤네. 낚시터만 가보면 되려나? 1000루피짜리 한번 구경하고. 오케이. 아 이렇게 돼 있구나. 형 저렇게 놓고 아재들끼리 대화하는 거란 말이야? 야 옆에서 아재가 말 걸면 되게 머쓱하겠다. 대답 안 하기도 뭐하고. 야 좀 그런데? 야 부담되는데 옆에서 아재들이 말 걸면은? 야 살짝 많이 부담되는 곳이구만. 고블린 머리도 따로 있나 보네요. 한번 귀 얼마나 있나 볼까? 40개 있네. 딱히 할 것도 없네 그러면은. 그러고 봅시다. 해골. 해골 전사. 여기는 이제 그게 아닌가? PVP는 아닌가 봐요? 별이 안 떠있네요? 아닌가? 그냥 PVP인가 자동으로? 모르겠어. 치면 죽는 거 아니겠지? 어, 야! 일 들어가, 이씨. 기환시켜주세요. 얘는 왜 이렇게 달리기 빠르냐? 기분 나쁘게. 기환 누르고. 아 방어 스킬 없었으면 죽었겠다. 야 죽을 뻔했잖아. 저렇게 돼 있군요.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돌아가도록 하죠. 재밌게 잘 즐겼습니다. 다음에 다른 게임에서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뿅. 잘 가요.